안녕하세요. 네,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이게 그 주제가 지금 소액으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기잖아요. 근데 이제 소액으로 서울에 어디를 투자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보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금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수록 사실은 좀 안정적인 투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골라서 들어가면 또 괜찮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계셔서 이제 추가 여유 자금으로 좀 그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굉장히 좀 적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소액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몇 천만 원은 사실 어려워요. 서울에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몇 천만 원 좀 어렵고 그래도 뭐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가지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이제 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주택 막 밀집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재개발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은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 사시는 거죠. 그래서 빌라 뭐 한 세대 원룸 한 세대 뭐 이런 거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방배동 같은 데는 막 단독주택이 몰려 있어도 이제 아파트 그 재건축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재건축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닌 데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사실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뭐 재개발이랑 사실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그냥 아파트는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또 이제 그 분양 자격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같은 거는 아파트니까 이제 건물에 대지 지분이 녹아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를 해야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만 가져도 이제 그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건물만 가져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면 어쨌든 이제 그 좀 매물이 좀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격 따지는 게 너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물 분석을 정말 철저히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재건축은 이제 그 매물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업지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즘 재건축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수익성이 좋은 곳들은 뭐 사업이 다 끝났거나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좀 수익성이 애매한 곳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공사비도 오르고 그리고 뭐 재건축 그 초과익환수제 같은 것들도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은 좀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 평균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니까 사실 그 전 단계 또 뺀 거예요. 네, 그 전 단계 정비구역 지정되기까지도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 어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한 뭐 15년 있다가 입주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마아파트 항상 예를 드는데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조합 설립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음마아파트 20년 지났는데도 앞으로 한 15년 더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서울시에서는 이 절차를 좀 빨리 하려고 신통기획이랑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겠다 절반으로. 그리고 이제 그 뭐 용적률이라던가 층수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사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비싼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동이라던가 뭐 여의도라던가
압구정이라던가 이런 곳들에서 이제 좀 신통 기획을 활발히 진행을 해서 좀 홍보 효과도 누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낙후된 지역들에서 신통 기획이 잘 되게끔 좀 견인 효과를 일으키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건 좀 비싼 그 재건축 단지들에서 좀 활발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아타운은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지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가 작다 보니까 사업이 잘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어놓으면은 뭐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그냥 나홀로 아파트 형태가 돼버리니까 분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주 환경도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개 10만 제곱미터까지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서울시 계획을 보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 재개발이 10년이 걸리면 이걸 절반 정도 그냥 4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사업을 마치는 걸로 이제 플랜을 짜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모아타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던가 뭐 층수 제한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보시면은